안녕하세요. S라인의 배지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점심을 많이 먹어도 항상 이 시간만 되면 간식거리가 생각나는데 예전에 먹던 껌이나 젤리 같은 게 잘 쉽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는 껌이 한 3,400원 이렇게 몇백 원이었는데 요즘은 1,000원이 넘게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린 시절 먹던 추억의 간식들을 제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게스트를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자, 바로 우리 채널K의 박명석 캐스터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 간식들을 시식해줄 시식요원으로 제가 맞습니다. 불렀는데 자, 오늘 잘 준비가 되셨나요? 아, 그럼요. 저 이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 오늘 점심도 굶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첫 번째 간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덴버껌입니다. 덴버껌 기억나시나요? 네, 덴버껌 준비가 돼 있나요? 덴버껌은 준비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네요. 90년대 초 방영했던 덴버라는 공룡 만화를 껌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껌이 무지하게 두꺼워서 하나로 둘이 나눠 먹기도 했었는데 맛은 정말 달콤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 뭔지 아시겠나요? 알죠. 저거 판박이 되잖아요. 맞아요. 판박입니다. 네. 이 덴버껌은 껌을 먹고 난 후에 그 껌 포장지를 이렇게 벽에 문지르면 판박이가 됐었는데 네. 온 동네에 그래서 덴버껌 판박이가 막 벽에 붙어 있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저걸 벽에다 하셨다고요? 네. 여기 안 하셨어요? 손등에? 여기 한 남자애들은 여기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여자애들은 그냥 벽에 이렇게 몰래 하고 그랬었는데 예. 여러분들도 덴버껌 다들 기억나시나요? 상한가 필수님 지금 풍선껌이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오늘 덴버껌은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간식은 뭘까요? 네. 두 번째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인데 바로 맥주 사탕입니다. 맥주 사탕 잘 아시죠? 맥주 사탕은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이렇게. 네, 톡 쏘는 맛에 어린아이들에게 네. 정말 인기 만점이었는데 왠지 이 사탕을 먹으면 실제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왠지 어른이 된 기분이랄까요? 약간 일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네. 오늘 맥주 사탕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쵸? 특히 그 윗부분 먹어봐도 되나요, 제가? 네,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예전 맛 그대로였는지 사탕을 이렇게 뜯어줘야 제 맛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오, 한 번에 쏙. 네. 아, 그렇군요. 좀 사탕 좀 많이 드셔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맛이 어떤가요? 오우, 맥주 사탕 그 어릴 때 느꼈던 그 맥주 맛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입니다. 시간은 드셔보실래? 많이 지나도 저는 조금 이따 아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맛은 그대로라고 하네요. 특히 그 윗부분이 알싸한 맛이 정말 맛있었는데 그쵸? 전 그게 생각나요. 페인트 사탕. 페인트 사탕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있었죠. 기억이 나요. 혓바닥이 파래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 먹으면 괴물 사탕이라면서 그때 막 그렇게 장난치고 했었는데 네. 자, 그럼 다음 간식은요? 이거는 정말 지금도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특히 불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바로 쫀득입니다. 쫀득쫀득 불에 구워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데 이게 설탕이 발라져 있는 쫀득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쫀득이가 있었는데 특히 이거 한 가닥씩 얇게 찢어 먹으면 네. 특별히 더 맛있었는데 바로 이거죠. 쫀득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찢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오늘 저 정말 잘 나왔네요. 그쵸. 오늘 되게 운이 좋으신데 이거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쫙 찢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이거 되게 이렇게. 얇게 찢어 한 가닥씩 얇게 찢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불이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오, 근데 안 구워도 맛있어요. 그래요? 네. 드셔보실래요? 저도 지금 먹고 싶은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조금만 드릴게요. 네. 이게 예전에 먹었을 때는 불에 구워서 약간 끝이 노른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그게 특별히 더 맛있었는데 맛있네요. 맛있죠, 맛있죠. 아직도 예전 맛 그대로인데 맛있네요, 쫀득이.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요즘은 좀 영양 성분이 더 좋아졌나요? 옆에서 워낙... 계속 먹고 있어도 되죠? 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간식은 밭두렁입니다. 밭두렁 정말 수업시간에 몰래 먹은 그 과자였는데 이게 지금 밭두렁이 어렸을 적 굉장히 딱딱해서 이가 많이 먹으면 턱이 아프고 했는데 이건가요? 먹을 때 지금 이거 굉장히 조심히 먹어야 돼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드시다가 이가 나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밭두렁 정말 인기가 많았죠. 와,
제대로네. 아, 애정 그대로네요. 이게 지금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야. 옥수수 알알이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게 보이나요? 네, 고소한 맛이 제가 하나 먼저 먹어볼까요? 제 거예요. 아직도 딱딱하긴 하지만 그 입안에 옥수수 향이 확 퍼지면서 고소한 맛이. 오 그래요? 거의 맛있네요. 오우 잘하시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몰래 먹는 게 정말 제맛인데. 수업 시간에 이거 드셨어요? 공부 안 하시고? 하나씩 몰래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이고. 네. 맞았어요. 네. 자, 여러분 도전자님 밭두렁 논두렁이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이름이 밭두렁 참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또 네. 포장지랑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콤팡이에요, 콤팡. 콤팡으로 좀 세련되셨는데 네. 저는 밭두렁이 더 좋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간식은 제가 안 좋아했던 간식인데요. 호박꿀.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네, 호박꿀입니다. 호박꿀 맞나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호박꿀 맛나라는 간식이었어요. 이거요. 정말 이거는 안에 호박 맛이 나는 꿀, 설탕 꿀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 간식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싫었는데 지금 먹으면 맛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저는 하나씩 뜯어서 처음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처음 보신다고요? 네. 이거 하나씩 뜯어서 꾹 깨물면 안에 꿀이 나오는데요. 그 꿀이 조금 호박 맛에 가까워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인기는 없었던 간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뭐야?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네,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 이거 포장지가 아니라 그냥 네, 다 먹는 거예요? 되게 플라스틱 같은데, 겉에가 플라스틱 같은데 드시는 거 맞습니다. 어떠세요? 제 나이를 이제 좀 먹었나 봐요. 맛있나요? 맛있네요. 박명수 캐스터 스타일인가요? 괜찮네요. 호박 맛이 나고 네, 맞아요. 달달하고 왠지 건강해지는 맛이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몸 챙기실 때가 되셔서 그런지 아니요. 배지원 캐스터도 이거 끝나고 꼭 드셔보세요. 지금 주식 상팔자님은 네. 호박꿀 꿀맛이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게 근데 좀 여자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없었는데 남자아이들은 좋아했기도 했나 봐요. 아, 인기가 그래요? 많았다고 지금 필명님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집에 오늘 챙겨가셔서 불에 구워 드세요. 드셔보세요 한번. 아 그건 괜찮아요. 자 그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과자는 쌀대롱인데요. 이거 정말 달달해서 맛있죠. 쌀과자에 하얗게 설탕이 발라진 과자였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편의점에서 많이 팔아요. 맞아요 지금. 네. 이거. 자 그리고 다음 간식은 바로 깨돌이입니다. 깨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름도 귀엽죠. 깨돌이. 정말 어린 시절 과자하면 깨돌이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석인 과자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100원이었거든요. 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지금은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200원 써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된 건지 사기당하셨어요? 저 사기당한 건가요? 네. 지금 500원으로 이렇게 팔아서 너무 비싸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한 입에 이렇게 그렇게 뜯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깨톡 뜯어서 이렇게 털어 넣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깨소린 이렇게 와작와작 씹어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돼요, 맞아요. 알토란 님 잘 아시네요. 깨돌이 오물오불 맛나지라고 해주셨는데 가득 넣고 이렇게 씹어먹는 맛에 먹는 거예요. 이래도 맛있는데요? 하나씩 먹으면 하수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으니까 꼭 그렇게 드세요. 끝나고.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과자는 콜라맛 젤리입니다. 콜라맛 젤리. 콜라맛 젤리인데요. 쫄깃하고 달콤한 콜라맛 젤리. 이거 요즘 단종됐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네요. 아쉽게도 아까워라. 콜라맛 젤리도 굉장히 인기 많았죠. 그럼요. 특히 남자애들 되게 좋아했지 않아요? 예. 다 남자애들은 다 좋아했다고 하시네요. 사실 여자애들도 좋아했어요. 네. 굉장히 맛있었죠. 쫄깃쫄깃하고 달콤해서 네. 콜라맛이 났었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맛있는 콜라맛이 났었어요. 아 실제 콜라가 아니라 조금 네. 맛있는 콜라맛이 났다고. 제가 어릴 때는 또 아직 그 이 사회를 잘 몰라서 이 콜라 맛의 진짜를 못 느꼈었는데 톡쏘는 그 맛 그때는 이 콜라 맛 젤리가 더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과자는요 테이프 모양이에요. 이것도 정말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과자인데요. 네. 테이프인데 종이 테이프예요. 종이 테이프 이거죠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번 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쭉 다 늘어나기 때문에 네. 조심조심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입에 녹여서 먹어야 되는데 한번 잘 뜯어볼게요. 콜라 아이고
이거 뭐지? 테이프. 네, 테이프. 테이프. 여러분들 테이프도 아시나요? 테이프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장씩 뜯어. 어머, 뜯겼네요. 이렇게 길게 늘려야 되는데. 아, 이거 근데 제 기억에는 네. 이거 먹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어, 왜요? 어, 왜 그런 걸 먹고 있냐고. 아, 그쵸. 딱히 먹을 이유는 없죠, 테이프를. 아유, 근데 무슨 맛이었죠, 이게? 그냥 종이 먹는 맛이었나? 드셔보실래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 네. 요즘 예전에는 근데 잘 뜯겼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지금은 달라붙어서 잘 뜯겨지지가 않네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아이디어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테이프.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무 맛이 안 나. 그렇죠. 맛은 조금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과자는요. 정말 이것도 많은 사랑을 받은 과자입니다. 바로 뭔가요? 아폴로인데요. 아폴로. 하나씩 이렇게 비벼서 조금씩 먹던 아폴로 다들 아시죠? 이게 70년대부터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한 입에 비벼가지고 한 입에 쏙 빨아먹는 재미 정말 네. 중독성 장난 아닌데 네. 드셔보시겠어요? 아, 아폴로는 이게 색깔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노란색이 진짜 노란색이, 맛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맛 별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이 노란색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이렇게 비벼서 네, 잘 이렇게 비벼야 비벼서 돼요 일단. 비벼야 되는데 오랜만에 비비니까 잘 안 비벼지네. 네, 잘 비벼야 되고요. 확실하게 비벼야 되는데 시간상 조금만 비벼볼게요. 네, 그리고 비벼서 이렇게 쏙 빨아먹은 건데 잘 나오지가 않네요. 아, 잘 나오. 그냥 이렇게 깨물어서 드셔야겠네요. 아, 이거 하순데. 에, 이거 깨끗하게 먹으려면 그렇게 열심히 네. 비벼서 쏙 빼먹어야 되지만 그 시간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아폴로 정말 하나씩 몰래 먹던 재미 진짜 가성비 최고였는데, 그렇죠? PD님이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네. 피리로 불 수가 있대요. 아, 이걸로 또 피리까지 불렀나요? 저는 하순가 봐요. 아, 잘 되진 않네요. 네. 아, 아폴로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길이가 원래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폴로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년대부터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 기사가 있었대요. 네. 네. 엄청 뭐 불량식품이 아니다. 절대 불량식품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불량식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네. 이거 진짜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자는요. 바로 월드컵 어포입니다. 월드컵 어포. 이거는 뽑기하면 주로 잘 받았어요. 뽑기하면 네. 뭐 빵 같은 거 그냥 빵 맞습니다, 미안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하나씩 줬잖아요. 이것도 특별히 불에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불에 구워 먹어야죠. 이거는. 네, 이거야말로 진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 봉지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한 500원 아닐까요? 1,000원이에요 지금. 아~ 한 봉지에 1,000원이 나는데 대신 양은 좀 많아졌어요. 몇 장 더 들어가 있는데 한 봉지에 1,000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도 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죠. 어때요, 맛이? 이거 드셔보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쉽네요.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워 먹어야겠어요. 네. 약간 바삭바삭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맥주 안주 아닌가요? 그러네요. 맥주 사탕 드릴까요? 맥주 사탕? 맥주 사탕이나 어포랑 같이 먹으면 네. 이렇게 맥주에 먹고.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고 딱 먹고. 아, 정말 재밌네요. 그쵸? 네. 아, 네. 아, 이렇게 먹으니까 또 옛날 생각 많이 나는데 네. 예전에는 이런 간식들이 우리에게 맛과 재미를 주고 또 지금은 우리에게 추억을 다시 생각나게끔 선물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런 과자들이 인터넷이나 수입 과자 가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럴걸요 아마. 다들 지금 댓글창에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뭐가 몸에 좋다고 하시는데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아, 포도 젤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거 알아요. 보라색깔 이렇게 포도 모양의 젤리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색소 때문에 하얗게 바뀌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냥 자,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 참 아쉽네요. 불이 있었으면 진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번호를 챙겨 와가지고 네, 다음에 제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네, 여러분들도 네. 오늘 추억여행 제대로 잘 하셨나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간식들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내일 다시 1시 50분에 찾아뵙겠는데요. 자, 그럼 저희는 아니고 저만 내일 1시 네. 5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뭐 계속 먹으라고 하시네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거는 네. 맛있게 잘 먹겠고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후 장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